연못물이 예, 지나가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자, 그럼 이 모터에서 이제 밭으로 물이 골고루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블루베리 여기 이제 한줄 정도가 쭉 블루베리가 있는 곳인데요. 자, 이 블루베리는 예, 바닥으로 이렇게 예,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쫙 틀면 예,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열어볼까요? 자,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안에서 물이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클립으로 예. 제가 이거 스마트 틀밭 설명할 때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부추 밭하고 상추 이런 밭인데 이곳에도 예, 똑같은 방식으로 예, 물이 공급됐습니다. 예. 이건 예, 점적 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간격이 20cm짜리가 있고 뭐 15cm짜리가 있고 30cm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넓을수록 물량이 좀 적겠죠. 간격이 좁을수록 물량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인데요. 요거는 자, 토마토 그려픈 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토마토 열린 거좀 볼까요? 자, 이제 토마토 딸 때가 됐는데, 그죠? 아, 예. 토마토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예, 토마토, 뭐, 농사가, 올해 토마토 농사는 잘안 됐어요. 잘안 됐는데, 제가 방제 작업을 제때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아, 거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실패에 가까운데, 예, 그래도 뭐, 먹을 만큼은 나옵니다. 집에서 먹을 만큼은 나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예, 가지. 자, 가지인데, 이제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 안쪽에 보면 신기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 가지가 흰색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좀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보이시나요? 흰색 가지. 예. 흰색 가지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흰색 가지를 예, 키우고 있습니다. 아, 맛은 봤는데, 보라색 가지랑, 맛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정말 하얗고 예쁘게 자라고 있죠, 그죠? 네, 흰색 가지. 자, 옆에는 보라색 가지. 보라색 가지와 흰색 가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아직 흰색까지는 별로 못본것 같아요. 제가 올해 종자를 살 때, 아,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해서 했는데, 예, 생각보다 예쁘네요. 뭐 화초 느낌도 나고, 예, 화초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죠. 자, 그럼 포도밭은 어떻게 물을 주냐면, 예, 이렇게 줍니다. 예. 자, 포도밭은, 자, 이런 방법으로 물을 줍니다. 보이나요? 예. 밭 전체에, 자, 이런 식으로, 예. 물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채소랑 이 포도랑 물 주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자,
네. 자, 포도밭에, 예, 시원하게 물을, 자, 이렇게 뿌려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정희님, 어서 오십시오. 자, 포도가 잘 연그러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물을 시원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시원하게 주고 있고요. 예. 참외나 토마토, 수박, 이런 밭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예, 관을 넣어서, 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응? 근데 이곳은 체리가 있는 곳이라서, 예, 물을 배관을 깔지 않았습니다. 자, 체리는 좀 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예, 안 하고요.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 뭐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은 물을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저께 수박 따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면 복수박이, 예, 이건 곁가지니까 따줘야 됩니다. 곁가지 따주고요. 자, 수박이 예쁘게 지금 달리고 있죠. 예, 아직 뭐 꼭지에 흰털이 이렇게 많은 거 봐서는 조금 더 있다가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밭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물을 주면, 예, 충분히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애플 수박입니다. 땡글땡글하죠? 예, 요것도 뭐 솜털이며 무늬를 봐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수박은 크지 않으니까, 예, 요 정도면, 조금만 더 크면 됩니다. 자, 수박하고 완두콩하고 이렇게, 예, 덕장을 만들어서 줄기를 올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나서도, 예, 틀밭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시원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참외를, 예, 참외밭에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텃밭을 종류별로 한 라인 라인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실방원 고맙습니다. 기상튜브님 어서 오십시오. 자, 참외를, 예, 참외도 그저께 땄는데, 예, 오늘도 뭐, 예, 딸 게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보면, 예, 요건 뭐 하루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루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저기 보면 참외들이 아주 안에, 예, 빼곡하게 요 안쪽으로 잘, 아, 요거는 아주 잘 익었네요. 요건 좀 따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아주 노랗게, 예. 자, 으쌰! 어휴, 가위를 갖고 올걸. 예. 자, 땄습니다. 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외보다 큽니다. 그죠? 예. 요 밑에 흙이 조금 묻었는데, 이건 좀 닦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저 안쪽에도, 예, 좀 보이고요. 딸게 좋게 한 10개 이상은 돼 보입니다. 예, 지금 방송이 이제 하면서 이런 게 달렸다 하고 보여주는 걸로 지금 한두 개 샘플로 따고 조금 있다가, 예, 제가 바구니를 들고 와서 가위와 바구니를 들고 와서 따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과와 팥밭입니다. 사과와 팥밭인데 사과와 팥밭에도, 예, 이런 식으로 물을 줍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옆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오이를 한 20개 수확한 걸 보여드렸죠? 예, 이건 오이밭입니다. 예. 오이가, 예, 이렇게 달려서 하루에 10개에서
한 20개 사이쯤 땁니다. 이게 아까 따고 났는데도 벌써 이만큼 이런 것들이 꽤 되잖아요. 이게 한 내일이면 충분히 이거 다 지금 내일이면 딸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일이면 다딸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오이들이 뭐, 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오이는 엄청 딸립니다. 엄청 딸려요. 한 10그루 심어 놓으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 먹고도 남습니다. 남아서 이제 어머니 집 갖다 드리고, 뭐, 우리 가족들 나눠 먹고, 친인척들 나눠 먹고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밭입니다. 파밭.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조금만 더 크면 이제 파김치 담글 정도는 되겠네요. 요거는 집에서 파를 키워서 파를 키워서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잘 말려서 뿌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봉숭아하고 메리골드. 이거는 이제 이 텃밭에 뱀이 들어오지 말라고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하도 뭐뱀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좀 쓰기에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을 밭에 충분히 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는 지금 분꽃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졌네요. 그러면 파들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세워줘야 돼요. 분꽃입니다. 파들이 다 눌렸어요, 그죠? 어이구. 자. 꾹꾹 눌러주면, 이 분꽃들도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는 메리골드 밭입니다. 메리골드 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강하니까 뱀들이 후각이 민감해서 가까이 접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니, 많이 심어 놓으면 농장에 뱀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이걸 켜놨습니다. 이걸 많이 심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심어 놨는데, 삽목밭입니다. 삽목. 여기 보면 지금, 블루베리, 그 다음에, 수구, 이런 것들을 지금 삽목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분과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삽목밭의 조건은 유기물이 좀 없어야 돼요, 흙에. 그래서 모래흙이나 마사토 같은 거, 그런 흙 같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흙에다가 삽목을 꽂아놓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한 수국을 한 50그루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삽목밭. 자, 이거는 외철주. 자, 강한 빛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맨 왼쪽부터는 이제 복숭아밭, 복숭아하고 호박. 아까 호박 한열몇개딴거 보여드렸죠, 그죠? 복숭아하고 호박. 근데 이제 복숭아가 아직은 어려서 괜찮은데, 복숭아가 이제 더 크면 아래 호박 심는 거는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자, 그 다음에는 오이밭입니다. 그리고 오이밭 바로 옆에는
파밭. 자, 사과와 파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참외밭. 자, 그리고 그 옆은 체리밭. 자, 그리고 그 옆은 수박밭. 예, 양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사실. 예,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보면서, 예, 수박이 왼쪽, 오른쪽. 예,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덩크를 올려서 재배하는 곳. 이것은 바닥에서 키우는 방법. 근데 여기는 처음에 심었을 때 수박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수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사 먹고 씨를 그냥 사 먹은 씨앗을 여기다 그냥 꽂은 거예요. 꽂아서 키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수박이 달리고 있죠, 그죠? 보시면 예. 요만하게 달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박들은 예. 여기 보면. 예, 수박이 달리고 있죠, 그죠? 예. 그냥 마트에서 사는 수박을 먹고 그 씨를 꽂아도 이렇게 잘 납니다. 예.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마트에서 수박이나 참외를 사 먹고, 예, 꽂아 놓으면, 씨를 꽂아 놓으면 이렇게 잘 큽니다. 그리고 여긴 체리나무. 예, 올해 체리 이제 맛을 봤는데, 예, 괜찮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곳은 체리는 사막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굉장히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는 이제 물 라인을 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쪽은.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땅콩. 땅콩과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애플수박하고 그 복수박은 생긴 게 이렇게 다릅니다. 복수박은 약간 좀 길쭉하죠. 일반 수박은 동그란데 이렇게 복수박은 동글동글합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애플수박은 그냥 동글동글하고요. 자, 복수박이 크면 예, 요 정도 크기까지 크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기까지.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아스파라거스 1년생입니다. 이제 아스파라거스는 심자마자 그해부터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키운 다음에 2,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예,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뭐 풀도 많고 막 그런데 이게 바로 팥씨를 받는 종자밭이에요. 여기서 팥씨를 받아서 예, 내년에 이제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예, 심으면 바로 옆에처럼 이렇게 나가지고 이건 김장 때쯤 쓸수 있습니다. 이런 식은 김장 때쯤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여름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나온 팥씨를 요게 팥이죠, 요게. 팥씨를 잘 말려서, 지금 노린재가 한창 꼈네요. 잘 말려서, 예, 뿌리면, 다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달 안에 수확을 해서, 뭐, 파김치도 하고, 예, 여러 가지 그, 쌈 싸먹을 때, 하나만 복잡한 데서 좀 뽑겠습니다. 쌈 싸먹을 때 요거 하나를 딱 올려놓고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먹게 되면 정말 맛있습니다. 요거. 예, 지금 딱 먹을 때가 됐어요. 네. 자, 요거는 예, 바닥에다 꽂아놓으면 예, 죽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는 이렇게 3단계로 키우고 있습니다. 자, 가장 어린 파. 그 다음에, 자, 요 정도 되는 중간 파. 그 다음에, 파 종자를 얻어내는 예, 큰 파. 이렇게 세 종류로, 예. 예, 파는 그
금방 큽니다. 어우, 정란님 또 오셨어요. 어우, 고맙습니다. 아, 부산 경남 여행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성TV 튜브님 반갑습니다. 네, 실방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장에 물을 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물 때 물을 잘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어우, 맞아요. 우리 정란님 최구독자십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건 뭐 개인이 설치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에 뭐 8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다가 구멍 뚫는 거 있어요. 그 구멍 딱 뚫고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설치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 같은 이런 곳에는 점적 호스라 그래서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게 있어요. 호스에서. 이게 이제 이 비닐 안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처럼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고 비가 오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호스로다가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뭐요 지금은 요거 이제 한 20cm 간격으로 지금 여기에 물이 나오고 다시 여기 물이 나오고 이렇게 20cm 간격으로 물이 나오는데요. 요거보다 더 좁은 것도 있어요. 15cm 간격으로 물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뭐더 길게 30cm 간격으로 물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장 성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추밭, 블루베리밭, 그 다음에 옆에 가지, 고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류는 이렇게 비가 오듯이 위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은 어디서부터 주냐면 바로 여기 물탱크가 있습니다. 저는 물탱크를 연못으로 쓰고 있어요. 자, 연못에 물을 쓰고 있습니다. 연못에는 이마트에서 사온 잉어가 크고 있는데 잉어와 금붕어가 지금은 저쪽에 지금 오늘 아까 소나기가 한 차례 왔어요. 소나기가 한 차례 와서 약간 좀 흙탕물이 졌거든요. 자, 계곡물하고 빗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이면 이게 지금 깊이는 한 1m 가까이 됩니다. 지금 물이 약간 들어갔으니까 한 60cm 정도 되겠죠. 1m 가까이 정도 되니까 한 물의 양을 계산하면 약 10톤 정도가 됩니다. 10톤. 이게 10톤의 물을 받아서 줍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을 이곳 모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모터를 이용해서 텃밭 곳곳으로 물을 보내주는 겁니다. 텃밭에 물을 주는 중간 밸브입니다. 중간 밸브 잠그고요. 자, 블루베리는 이제 그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올해 이제 2년째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아주 마지막 끝에 4개가 남았네요. 근데 이거는 뭐 가지가 부러져서 거의 먹긴 힘들 여기가 부러졌어요, 보니까.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끝입니다. 자, 이제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밑에 가지 정리도 좀 해주고, 애목대로 키울 건 애목대로 좀 키우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산성 토양으로 길러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립으로 다
됐으니까 예. 안에 수분 같은 거를 예, 열어서 체크해보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만졌을 때 예, 이렇게 어느 정도 덩어리가 젖으면 예, 수분이 알맞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만졌을 때 질척질척거린다 그러면 수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도 좀 체크도 좀 해주고요. 예, 지금 아주 수분이 알맞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좀 수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가지, 토마토 예, 이런 걸 좀 수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구니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딴, 예, 아침에 딴 호박과, 예, 오이입니다. 아침에 수확한 호박과 오이인데, 이제는 토마토와, 예, 부터 수확하러 가겠습니다. 자, 참외부터 예.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자, 참외밭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우, 결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좋은데요. 예, 백은님, 가까이 계시면, 예, 결실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먹고 남습니다. 자, 참외를 따라 들어갑니다. 예, 그곳에 지금 길죠. 자, 토마토를 수확하러 가겠습니다. 자, 토마토는 약간 흙토마토라서 완전히 빨갛진 않습니다.
쉬고 있는 거예요. 드시네요. 우리는 아직 참외는 딸 때가 아니신데. 그랬어요? 어, 우리 벌써 두 번째 따고 있는데. 아, 꽃이 예쁘다. 이 꽃도 참아야지. 어, 우리 왜 수국이 안 피지? 무슨 수국인데? 우리 목수국이잖아. 거기는 무슨 수국인데요? 예, 예, 예. 대추방 우리인데요. 네. 자, 이제 가지를 수확하러 가겠습니다. 가지.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독특한 가지를 보실 겁니다. 자, 100가지, 흰색가지. 자, 먼저
자, 흰색 가지를 먼저 보실 겁니다. 먼저 보라색 가지부터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지 수확을 하면서 해야 될 거는 먼저 제 손바닥보다 큰 이빨이 이렇게 따줍니다. 왜냐면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가지를 한요 정도 사이즈면 땁니다. 네, 집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그래서 연할 때 이렇게 수확해서 자, 으쌰. 먼저 보라색 가지부터 수확을 합니다. 자, 이 어떤 분들은 뭐 생으로도 찍어 드신다는데, 예, 저는 이렇게 뭐 한번 맛은 봤는데 그렇게 먹기에는 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자, 가지. 가지는 사실 네 개만 심어도 충분히 먹습니다. 양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가지는. 텃밭하는 즐거움이죠. 자, 가지.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보여주는 가지는 뭐냐면, 흰색 가지입니다. 보이시나요? 흰색 가지. 아주 색이 순백색이에요. 꼭 화초 같습니다. 예.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죠. 흰색 가지와 예, 보라색 가지. 이게 열리기는 많이 열려요. 근데 예, 예쁘긴 이게 예쁘네요. 제가 얼른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가지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예, 집중호우 피해 없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근대 수확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근대밭으로 가야 되겠죠. 근대는 보통 일주일에 뭐 많게는 두 번?
적게는 예, 한 번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근데는 한 번 심어 놓으면 정말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는 예. 어휴, 온실 아니라서 좀 덥습니다. 자, 근대를 얼른 수확하겠습니다. 근대와 고추. 자, 근대는 잎을 옆으로 살짝 네, 눌렀다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수확해서 뭐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먹고. 집사람이 이제 이거를 예, 냉장고에 넣고 끓여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자, 요 정도 남기고 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지금처럼 자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면 됩니다. 자, 근데는 이 부분이 식감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좋아하고요. 또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사람마다 취향이 좀 각양각색이니까. 그래서 밑에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따줍니다. 자, 지금 뭐 근대는 거의 4월 말부터 수확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아, 지금까지 먹고 있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예, 지금 만 두 달째 예, 수확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대는 따줘야 꽃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연하고 맛있는 근대를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심어 놓으면 정말 몇 달은 두고두고 먹습니다. 보통 한 요 정도면은 한 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혹시 저희 집 근처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은 예, 오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혹시 뭐 망상해수욕장에 놀러 오셨다든지 하셨다가 우연치 않게 방송을 보셨다 그러면 네,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네,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집은 망상해수욕장에 굉장히 가까워요. 아까 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자, 계속 따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전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실방을 못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 비가 오는 그 모습을 아침에 실방으로 잠깐 했거든요. 한 시간 정도. 예. 자, 그런데 마침 비가 딱 그치고 예. 해서 잘 됐네요. 자, 이게 저번 주에도 한번 싹 딴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지난 주에도 싹 땄는데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큰 거예요.
짜줘야 계속 연한 근대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 나는 오늘 뭐 근대 먹을 계획이 없어 그래도 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연한 잎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연한 잎을 계속 드시고 싶으면 잎을 계속 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잎이 꽉 차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여름 되면 예. 그러니까 잎을 따줘야 꽃대도 안 올라오고 연한 근대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근대 이파리가 조금 이제 세력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뭐 땅에 처음에 줬던 이제 거름기도 좀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파리 한 장이 엄청 컸었거든요. 자, 수확한 걸 자, 이만큼 수확했으니까 이제 또 얼른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네, 근대를 한 반 정도 수확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땅콩하고 예, 하우스 고추가 있습니다. 자, 네, 근대를 별로 드셔본 적이 없어요. 아, 근대 아욱 이런 걸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예, 자 하우스 고추는 좀 노지 고추하고 좀 노지에도 이제 고추 따는 걸 보여드리고 하우스 고추 따는 걸 보여드릴 텐데 하우스 고추는 예 굉장히 깁니다. 예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식성,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니까 제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풋내 나는 그런 아주 아삭한 고추를 좋아하고요. 예, 저는 약간 좀 매운맛이 좀 들어가 있는 고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서 잘 따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도 있는데요. 이 하우스 안에 고추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에 씨가 이게 기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건 짧으면서 씨가 아주 다닥다닥 들어가 있죠. 예. 보시면 굉장히 고추 길죠. 예. 굉장히 깁니다. 고추도 따서 수확을 해서 고추 따는 방법은 그냥 고추를 위로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네, 들어주면 꼭지가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자, 저희는 뭐 붉은 고추보다는 이 청고추를 주로 먹기 때문에 네, 팔할 때 이렇게 수확해서 먹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맛있을 때죠, 지금이. 고추를 하도 따서 별로 딸게 없어요. 그래도 뭐몇집 먹을 거는 그냥 장 찍어 먹고 할 거는 충분히 나옵니다. 고추 봅시다. 이제 장마가 지나고 이제 나면 이제 각종 이제 병충해가 시작될 거예요. 예. 그 병충해를 얼만큼 잘 이겨내느냐. 사실 뭐 텃밭하면서 그 온갖 약다 뿌리면서 하려면 가성비도 안 나오고 그럴 거면 사 먹는 게 낫죠, 또. 예. 그래서 농사 짓다가 병이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 스톱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져야지. 예. 풋고추 용은 이만큼 땄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제가 또 근대도 수확하고 또다 해야 되겠죠? 예. 일단은 고추는 예, 온실 안에 고추는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이거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자, 온실 밖에도 지금 고추가 많은데요. 여기도 저희들이 열심히 따먹어가지고, 예, 별로 딸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요거 따가지고 가서 뭘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 조금 전에 딴 거랑, 그러니까 온실 안에 거랑 노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고추가 길이가 짧죠? 짧고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여기 씨가 꽉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매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깥에 노지 고추를 네. 좋아합니다. 씨가 또 많이 박혀 있고 아삭한 맛은 아까 그 하우스 안에 게더 좋고요.
자, 아까 그 비교가 확 되죠? 고추가. 아까랑 너무 비교가 되나요? 고추가? 얼른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깻잎을 수확하러 가겠습니다. 깻잎을. 깻잎이랑 이제 근데 이 실방 영상이 좀 깻잎 쌈을 근데 쌈이 벌써 꽃대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쌈은 그렇게 질 좋은 쌈을 얻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예,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쌈을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된장, 집에서 담근 된장이죠. 그거 탁 찍어 먹으면 아주 좋죠. 네. 자, 이건 지난해 가을, 늦가을에 심었던 상추를 지금까지 먹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뽕을 뽑고 있습니다. 뽕을 뽑고 있어요. 이제 솔직히, 예, 그렇게 채소를 많이 먹진 않아요. 처음에 나올 때는 엄청 먹었는데, 예, 지금은, 예, 조금 이제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먹고 이제 앞으로 한두 번이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끝을 끊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끝을 끊어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수확할 수 있는 것들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수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요거 하고, 이제 깻잎을 수확하러 가겠습니다.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깨는 일단 이렇게 그냥 뚝뚝 꺾어서 넓은 이파리 일단 들어가서 요런 거는 이제 쌈용으로 먹고 요런 것들은 이제 볶음용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뚝뚝 꺾어서 수확합니다. 그럼 또 곁가지가 또 나오면 또 수확하고 하면 됩니다. 여기도 어디 볼까요? 깨가 이쪽에 많습니다. 자, 깨가 쌉싸름합니다. 자, 여기도 그냥 여기를 끊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다듬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그러면 또 이제 곁가지가 나서 다음에 또 크고 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따버리는 겁니다. 깨 수확이 쉽죠. 뭐 들깨를 해서 기름을 내 먹을 게 아니면 이렇게 수확하는 게 좋고요. 이게 시기가 지나면 뒤에 붉은 점들이 생겨 가지고 좀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확을 합니다.
깨가 밭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부러 씨가 나오면 그냥 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곳곳에 다 나 있습니다. 갑니다. 깨는 정말 많아요. 제가 이렇게 수확해 먹으려고 자, 요 가까운 데도 있고요. 요것도 깹니다. 깨가 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붉은 점들이 생겨. 이런 건 이제 못 먹거든요. 미관상 그렇게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거 거의 못 먹어. 그래서 빨리빨리 따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깻잎을 일로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깻잎도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오신 분들 인사도 못하고 일하느냐고 죄송합니다. 네, 하와이 힐링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김해 통키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백은님, 반갑습니다. 아, 필 하모니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리고 위에 분들은 아까, 된 것 같아요.
네, 병근님, 정란님, 네, 고맙습니다. 할미꽃, 낭낭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장애화가님, 예. 장애화가 이야기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호박, 참외, 오이, 고추, 근대, 깻잎, 상추, 예, 이렇게 수확을 했네요. 수박은 오늘은 보니까 딸게좀 없어 보이고, 한 2, 3일 있으면 복수박이 좀딸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복수박이 좀딸게 있을 것 같고, 예, 참외는, 예, 앞으로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순표, 오순표 뜨개방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힐링님, 하와이의 멋진 그 식물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예, 감지덕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 텃밭에 이제 여름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름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국이에요. 그게 지난해 수국을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했는데, 수국이 삽목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도 삽목을 또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삽목이 잘 되면, 내년에 또 이렇게 농장 곳곳에 배치를 해서, 예, 예쁜 꽃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비가 아주 주룩주룩 왔어요. 정말 시원시원시원하게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딴 것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그 전에, 이 텃밭에, 지금 이 텃밭이 지금 데크가 깔려 있고 틀밭이잖아요. 예. 이거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예, 마음껏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예, 지금,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듯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데크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예, 사람이 다니는 통로와 식물이 심어져 있는 것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 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자, 옆에는 이제 무화과하고 스타인머시켓이 지금 크고 있는데, 아직 이쪽은 덕을 안 했어요. 이쪽은 이제 제가 덕을 마무리 했는데, 덕장이죠. 덕장을 이렇게 마무리 해가지고 포도 농구를 올렸는데, 예, 이쪽은 아직 제가 포도 덕을 하질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수확한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수확한 것들입니다. 자, 어떤 걸 수확했는지, 예, 볼까요? 자, 먼저 상추부터 얘기해 볼게요. 상추는 더위에 굉장히 약한 식물이에요. 추위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예, 영하로 내려가도 어렵지 않아요. 잘. 영하 뭐한 5도, 10도 밑으로 떨어져야, 예, 죽습니다. 뭐 웬만한 서리 맞아서는 까딱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더위에 약한 상추, 이제 한여름이 되니까 상추가 거의 끝물이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상추를 뭐 새로 심거나 이런 거는 사실 노지 텃밭은 좀 힘들고요. 예,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죠. 예, 그런 분들은 예, 뭐 전문 농가들 시설 갖춰가지고 농사 짓는 거 좋죠. 자, 그래서 상추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더위에 강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추위에 예전 거는 이제 추위에 강했는데 요즘에 이제 더위에 강한 것들이 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예. 근대도 이제 한참 전성기는 사실 지났어요. 전성기는 지나서. 근데 근대는 한번 심어 놓으면 그 채소들 중에서
한번 심어 놓으면 딱그 수확하는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경채를 심어 놓으면 청경채는 수확 기간이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물론 이제 성장하는 기간 뭐한한달반 정도 걸리지만, 예, 수확하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그래서 캐 먹을 수 있는 채소 중에서 근대 채, 예, 부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심어 놓고 잎을 베어 먹긴 하는데, 근대는 1년에 한네번 정도 베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왔을 때 베어 먹고 또 다시 오르면 또 베어 먹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러나 근대는 그리고 예. 네, 좀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텃밭 하시는 분들은 예, 이 근대는 아우 심으면 20번 가까이 먹을 수 있, 계속 수확해서 20번 가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는 텃밭 하시는 분들, 물론 근대를 뭐 싫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 근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꼭 심어서 예, 한번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가지를 그저께 몇개 땄는데, 예, 흰색 가지입니다. 흰색 가지. 오늘 이제 두개 땄는데, 예, 흰색 가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것은 이 보라색 가지죠, 그죠? 예, 이렇게 보라색 가지인데, 예, 흰색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색이 너무 예뻐요. 예. 저도 이걸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뭐, 티 하나 없어요. 예. 연두색까지는 제가 시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흰색까지는 본적 없어요. 근데, 올 봄에 이제 종자를 사면서, 흰색 가지 씨앗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뭐지? 한번 해볼까? 해서, 예,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예. 그랬더니, 예, 이렇게 흰색까지가 예쁘게 열렸어요. 근데 수확량이 많지 않네요. 제가 재배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수확량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흰색 가지가 보라색 가지와 똑같이 심었을 때, 예, 좀 늦게 열립니다. 늦게 열리고 수확량도 예, 반 이하네요. 반 이하. 그래서 재배를 많이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마토. 올해 토마토는 제가, 예, 약간, 그 뭐죠? 요새 검은 토마토가 좀 유행을 하긴 하는데, 예, 완전히 새빨갛게, 이렇게, 이건 이제 찰토마토인데, 큰 토마토죠? 이렇게 새빨갛게 익는 게 아니라 약간 거무튀튀하게 익는, 예, 그런 품종을 사서 심었어요. 그런 품종을 사서 심었는데, 예, 제가 병충해 방제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토마토는 예, 작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가지는 재배하는 방법이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어른 손바닥보다 큰 이파리를 계속 따주는 거예요. 겨까지 따주는 건뭐 기본이겠지만 예, 계속 따줘서 영양분이 잎으로 가는 것을 예,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막아주고 계속 예, 생식 성장을 할수 있도록 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요,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예, 너무 여물지 않았을 때, 아주 여릴 때, 그렇게 수확해서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요, 토마토는 올해, 예, 그렇게 맛있거나,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가 해마다 해보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토마토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 올해는 토마토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냥, 먹는 정도지, 막, 너무 맛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해마다 보면, 주위 분들이 드셔보시고, 굉장히 맛있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완숙 토마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완숙 토마토. 완전히 밭에서, 예, 완전히 익혀가지고 먹는 토마토. 예, 그 토마토가, 예, 굉장히 맛있죠. 예. 자, 그리고, 예, 호박입니다. 호박은 이제 제가 예, 어제하고 그저께 땄어야 되는데 못 따가지고 이만큼이나 커버렸어요. 예. 요런 사이즈로 예, 하면은 한때 딱 먹기에도 좋고 예, 버리는 게 별로 버리기 좀 낫죠? 호박만두 드셔본 분들 계세요? 예, 뭐 별미입니다. 호박만두. 예, 호박만두를 많이 하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호박
나물 무침을 좋아해요. 그래서 호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뭐 사실 종자를 사면 보, 뭐 사실 종자를 사면 보통 그 안에 뭐 20개도 들고 30개도 들은 것도 있고 어떤 건 15개도 들은 거 있는데, 예, 한봉 사면은 엄청 많아요. 예, 텃밭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옆집도 주고 또막 그렇게 해서 예, 합니다. 그래서 예, 하루 평균 예, 호박 한 4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이는 예, 하루 평균 한 4개보다는 더 나옵니다. 15개에서 10개 정도 사야 돼요. 제가 예, 왜 이러죠? 자, 여기가 와이파이와 그 네, 팔봉새님, 오, 반갑습니다. 예, 요게 지금 와이파이와 그 데이터가, 예, 그 서로 바뀌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저희 이제 정원, 아, 부엌인데, 야외 부엌인데, 예, 좀 여기서 그런 현상이, 버퍼링 현상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 자, 오이는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참외는 한 10포기 심어가지고 한 200개 정도 수확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아, 지금 상황 봐서는 200개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200개까지는 힘든 것 같고, 약한 100개는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벌써 한 10개 정도 이상 땄으니까, 예. 그리고 한 5일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르르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참외도 보면 종자를 좀잘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종자의 특성도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잘 모르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어느 해는 종자 선택이 굉장히 잘 됐다가 어느 해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휴대폰 예, 하고 있습니다. 20일. 울트라 20일로 하고 있어요. 화질이 좀 많이 안 좋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추 수확하면서 고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고추 이야기. 예. 자,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이제 했죠. 아까. 예. 휴대폰이 두 개, 예, 두 개죠. 근데 지금 이 계정으로는 지금 하나만 지금 켜놓고 있거든요. 휴대폰이 가까이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여기 이제 하우스에서 한 하우스 안에 자, 요게. 자, 요거는 이제 노지 바깥에서 딴 고추예요. 예, 생긴 게 달라요, 그죠? 짜리몽땅한 거랑 아주 길쭉길쭉한 거랑. 예. 자, 근데 이게 연하고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온실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 국민들 입맛에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노지 것이 어색해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좀뭐 풋내가 난다, 너무 좀 뭐, 매가리가 없다 그랬는데, 이젠 반대로, 역전됐어요, 이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얘는 안에 뭐, 씨가 너무 많다, 먹기 불편하다, 뻣뻣하다,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어버릇 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난데 되는 것들이 예, 드시기에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실방이요? 실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면 예, 핸드폰으로 어디든 이제 방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가 컨텐츠가
예, 안경 할머니 아루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주제가 콘텐츠가 이제 텃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농작물 이제 자라는 거, 그다음에 열매 수확하는 거, 뭐 들꽃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예, 천명 전에는 안 했어요. 천명 전에는 안 했는데. 예, 천명 전에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수확한 겁니다. 안경 할머니 아로미님. 자, 오늘 수확한 거좀 보여드릴까요? 예. 자, 늦게 오셨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이. 예, 제멋대로 생긴 오이. 뭐, 부메랑처럼 생기고, 예, 긴 거에, 예. 상품 가치성은 한 절반밖에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 농가에서는 이런 걸다 파치라고 그러죠. 파치. 예. 근데 뭐, 텃밭에서는 파치가 아닙니다. 그죠? 예. 예, 핸드폰, 예, 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이제 다 하자면, 먼저 그 실방 얘기부터 하고 요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그 누르면 이제 실방을 할 거냐고 뜹니다. 예, 뜨면 실방을 할 거라고 누르고 제목 치고, 예, 그다음에 시작하면 곧바로 그냥 방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어디 가서 찍어도 예, 다 그런 나옵니다. 근데 이제 1000명 이하일 때 핸드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데스크탑으로 많이 하죠. 예. 네. 오이에 대해서 오이가 쓴 이유는 이 보통의 꼭지 부위가 쓰죠, 그죠? 자꾸 이 바로 앞 지역이 지금 예, 버퍼링이 일어나는 맛이 없어집니다. 예, 자동으로 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예, 이제 실방을 예, 여기서 딱 끝나면 예, 자동으로 예, 업로드가 돼서 올라가고요. 그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좀뭐 앞에 좀 제가 이제 뭐 너무 시간을 끌었다든지 뒤에 시간을 너무 끌었다든지 그런 걸좀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편집을 눌러서 예. 동영상 고치기에 들어가서 편집을 눌러서 예, 자르기를 해가지고 다시 4분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이것이 그대로 업로드가 되고요. 제가 편집을 하게 되면 어서 편집을 하게 되면 4분이라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4분 올라가는 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그 업로드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리더라고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자, 참외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예. 수분이 약하면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아, 실방 끝나고 다시 업로드는 하지 않습니다. 자동 업로드가 됩니다. 예, 자동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예,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 여기는 강원도 동해시 예, 무코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4000시간이 차지를 않았어요. 4000시간이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아직 광고는 붙지 않고요.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 될 때, 예, 광고가 붙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배우면서 하는 건데, 예,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잠깐만요. 3월, 4월, 5월, 6월, 예, 지금 5달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잉어 먹이를 좀 주고 오겠습니다. 자, 예, 아까 연분 얘기했죠? 예, 잉어.
이마트에서 예, 사온 잉어인데 예, 3,000원 주고 한 마리에 그때 한 6cm, 7cm 되는 건데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한 30cm 끝까지 자랐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예. 네, 한번 보시죠.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합니다. 그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코이의 그러니까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몸 크기가 결정된다. 이게 코이의 법칙이거든요. 코이가 일본의 그 비단잉어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이제 뭐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잉어를 기를 때 큰 물에서 키워서 거의 1m까지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을 어항에서 키우면 성장이 예, 거기 어항 거의 크기에 멈춘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 20cm, 뭐 30cm 정도 예,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희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한 예, 50cm는 넘지 않을까 지금 뭐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 지금 2년째인데 30cm가 넘었으니까요. 예. 오, 승인 신청하셨어요? 근데 저도 뭐 승인 신청을 이제 해봐야 알지만, 예, 뭐 복잡하진 않죠, 그죠? 자, 이 물을 다시 저는 이제 예, 농장으로 한 바퀴 쭉 돌리죠. 밭으로.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비티비 황금 가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설아님 반가워요. 예, 지금 이제 농작물 수확을 마치고요. 예, 지금 이제 예, 여기 찾아오신 분들하고 예,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 서로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버 초보기 때문에 뭐 답을 그렇게 멋지게 예, 멋지게는 못해드리는 게 많은데, 예, 지금 뭐, 예, 이렇게 실시간 방송할 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트봇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이제 알았을 정도니까요. 저도 굉장히, 예, 생초보입니다. 생초보. 그래서 뭐 실방을 하지만, 예,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실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안경 할머니, 할머니님이 그 오이가 왜 쓴지를 아까 물어보셨나요? 예, 그건 물 때문에 쓴다, 물 때문에. 예, 오이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예, 오이가 물이 부족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할 때 예, 일단 이 부분이 써지고요. 오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뭐 쉰다든지 요건 조금 쉬었는데 많이 예, 쉰다든지 기형적으로 자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데는 크게 제가 아까 참외를 따놓고 안 갖고 왔네요. 참외. 예. 크게 세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5대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은 꼭 필요한 5대 영양소,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뭐, 비타민, 이건데,
예, 식물은 꼭 필요한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비료의 표면에다 항상 보면 써놓는데, NPK라고요. 예. 세 가지 성분이 아주 필수 성분입니다. 예. 필수 성분이고, 그 성분 말고, 칼륨, 붕소, 철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예, 미량 요소라 그래요. 그런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도, 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지금 요런 거는 지금 녹음병이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건데, 예, 제가 이 방제 작업을 했어요. 방제 작업을 했는데, 예, 저는 유기농으로 이제 방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농약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안 잡힙니다, 이게. 예, 100%안 잡히고 그냥 이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예, 바깥에서 지금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는데, 예, 이빛 반사 때문에, 예, 오신 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손으로 화면을 조금, 예, 가려서 보고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오이는 일단 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수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등장하려고 여기? 이거 갖고 가. 은비야, 아니, 이거 갖고 가라고. 자, 이렇게, 예, 오이가 곱게 자라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라면, 아, 영양소도 얼추 맞고, 그 다음에 수분도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예, 오이가 써지고, 구부러지고, 기형이 생기고 합니다. 네. 자. 텃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르는 방법이 첫 번째 한두 가지 자기 주종목을 정해놓고 아주 예, 알차게 기르는 방법이 있고요. 저처럼 온갖 가지를 다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갖 가지 다 심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방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작물마다 생기는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적도 다 다르고, 예, 그 다음에 재배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기르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저거 다 하면. 대신 좋은 거는 먹을 때, 예, 이게 저거 다 있으니까 좋죠. 근데 이제 한두 가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예,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걸 기르면서. 예, 그리고 굉장히 기술도 축적이 잘 되고요. 그런데, 예, 좀 아쉬운 게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두 집이나 세 집이서 같이 하시면 좋아요. 우리 집은 이거 할게, 너네 집은 이거 해. 뭐 공동으로 많이 먹는 건 하더라도, 예, 그런 방법이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텃밭이 200평인데, 아, 100평 가까이는 주로 이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체리나무, 이렇게 포도나무, 나무 종류로 심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평은 이제 채소, 포도, 아니죠, 저기, 참외, 수박, 뭐, 예, 그런 것들입니다. 고추, 토마토, 부추, 상추, 가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텃밭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여러 개 하는 거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텃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자.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예, 뭐,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유행하던 것이 계속 유행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자, 이게 수박인데요. 이게 복수박이에요. 복수박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예, 면적이 작다 보니까, 예, 망에다가 걸어서, 예, 이렇게 키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겁거든요. 꼭지가 떨어져요. 꼭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묶는 방법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이제 수확할 때가 거의 돼가는 거예요. 꼭지에 이제 서서히 잔털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요 이제 까만색이 아니라 요쪽 면이 녹색 면이 약간 옅어지기 시작하면, 옅어진다는 게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개인적인 그 느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기준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한 포기 심어가지고 복수박은 한 세네 개 정도 따먹습니다. 예, 세네 개 정도 따먹고요. 그냥 일반 큰 수박은 하나 심으면 한두 개 따먹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수박 또한네개 정도는 따먹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 수박은 올해 저도 처음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먹만하게 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작물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재배법을 좀 익혀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때는 이제 거봉이 유행했다가 요새는 이제 또 샤인머스켓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 심느냐고. 예. 또 막상 사 먹으려면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그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이 성장 호르몬을 넣어야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먹는 그게 나오거든요. 지베리닌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을 치는데, 그 성장 호르몬을 안 치면 안에 씨앗이 생기고, 포도송이가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좀 작습니다. 그렇게 저는 먹을 생각을 하고, 나무를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심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달릴 것 같습니다. 올해 나무를 만들면. 근데 일반 지금 요 심어놓은 거, 요거는 이제 캔벨인데, 캔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년째니까,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비가림을 좀 해줘야 되죠. 아직 비가림을 안 했는데 올해 2년째라서 뭐 살짝 색깔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뭐 포도송이 솎아주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았고요. 자, 아 예쁘죠. 자, 복수박입니다. 자. 복수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텃밭이 아니어도 개인주택이면 집 담장을 이용해도 될것 같아요. 집 담장이나 울타리를 이용해도 복수박이나 애플수박은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화분 큰 거를 심어가지고, 해도 되고요. 복수박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를 만한. 먹어보면 맛도 복수박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르기도 병충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큰 수박보다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더 나면 낫지,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포도가 이제 자리 잡을 때좀 기다리면서 그 나머지 자리 이제 완두콩을 심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가 이제 좀 있으면 조금 이제 색이 물들기 시작하겠죠. 제가 이제 해보니까 가장 무난한 것은 조생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생종이 아무래도 약을 좀덜 치고, 그 다음에 좀 빨리 나오니까요. 이게 조생종이라는 뜻이 빨리 수확하는 품종을 조생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텃밭을 만약에 누구한테 권한다 그러면 저는 포도 아니 저저 수박 권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채소로는 근대 해주고 싶고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애플 수박입니다. 동글동글하죠? 자,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크지 않아요. 제 주먹을 뭐 요만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는 줄기로 키우지만 또 두 개는 밑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한 것은 복수박입니다. 아, 이건 땄어야 되는데. 아까 깨 수확할 때, 여기저기. 자, 깻잎도 수확하고요.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길쭉한 것이 복수박이에요. 동글동글한 것은 애플수박. 그 다음에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사는 거는 그냥 수박이라고 하는데, 그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수박을 하나 심어서 수박을 하나나 두 개를 먹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달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밭을 지나서 깨 아까 깨를 깨는 그냥 이렇게 따서 넓은 이파리는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파가 같이 심으면 병충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파를 한 군데다 안 심고 쭉 가면서 여기저기 심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블루베리인지 블루베리 수확은 끝났습니다. 올해 이제 심어서 2년 차 만든 건데요. 내년에 뭐큰 피해만 없으면 잘 열릴 것 같습니다. 내가 깨를 목수국입니다. 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제 방송을 마칠 겁니다. 마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사다가 키우고 있는 목수국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크고요. 재배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좀 가격이 그때 사러 가니까 너무 세더라고요. 한이 사이즈를 하나 살라 그랬더니 한 1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걸 사다가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을 해서 한 지금 5주 정도를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지난해 삽목해가지고 지금 자리 잡아서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일반 그 파란색 수국인데요. 이게 이제 산성 토양이면은 파란색이 나오고, 알칼리성 토양이면은, 분홍색, 붉은색 계열이 나오죠. 그래서 토양의 색깔에 따라서 꽃의 색이 결정되는 아주 재밌는 꽃입니다. 근데 모든 수국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흰 수국은 그렇게 색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좀 꽃속기를 올해는 이제 꽃을 본격적으로 보는 첫 해라서 꽃속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올해 보니까, 아, 꽃속기를 좀 해줘야 되는구나 하는 걸좀 알았어요. 그래야 꽃도 조금 더 크게 피고, 좀 뭐랄까,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취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수고. 그 약간 분홍색 나는 목수국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나는 목수국도 있고, 그 삽목을 할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연두색의 느낌이 나는 요 부위가 있고,
여기 나무색, 브라운 계열의 색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요 나무색이 안 나는 요 부분, 이 신초라고 그러는데 새로 나온 가지를 신초, 세 가지죠. 이 부위를 가지고 삽목을 하면 예, 잘 됩니다. 삽목이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목질화된 부분을 가지고 삽목을 하면 삽목이 잘안 되죠. 이렇게 비춰줄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 끝났어. 얼굴이 푸는 것 같아. 예, 지금까지 텃밭에 오늘 이제 뭐 오이, 호박, 고추, 가지, 흰새까지. 여기 있어. 아, 흰새까지 좀 한번 줘보세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흰새까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특이한 거 한번 보여드리고 끝날 흰새까지입니다, 그죠? 뭐 저도 올해 처음 심어보고 신기해서 방송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흰색까지. 맛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좀 수확량이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늦게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좀 약간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흰색까지가. 그래서 근데 예뻐요. 뭐 이제 그 텃밭을 할 때는 굉장히 수확량도 중요하지만 심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쁘고 자꾸 가서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제 아직 10개도 수확 못했어요. 10개도 수확 못했는데, 맛은 봤어요. 맛은 봤는데 맛은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확한 얘기. 이렇게 수확을 해서 이제 뭐 드실 분들 이제 드시고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고 저희 집에서 다못 먹습니다. 이거 반도 못 먹어요. 근데 이거 반도 못 먹습니다. 왜 근데 안 갖고 가요? 근데 다 먹어요. 우리? 내가 다 먹을라. 아니 근데는 누나가 뭐할게 있대. 아, 누나가 뭐할게 있대. 또안 주는 거였었어? 자, 지금 제가 이제 제 멘트는 이제 끝을 맺고요. 들어오신 분들 서로 말씀 나누실 분들 말씀 나누시고요. 방송은 앞으로 약 20분 정도 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신 분들 말씀 나누시고, 저는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자, 목수국을 배경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 요날은 텃밭. 텃밭 이렇게 이제 수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텃밭 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우스 지금 하우스 제작한 제지가 수수도 심었나? 아니 먹으려고 심지는 않고 그냥 병충해 입었는 거 심었지. 이제는 뭐 다 이제 상추도 그렇고 삭구물이잖아요. 삭구물이고 여기 소가 참에 이제 모이는 거 여기서 다 드린 거 그래요? 여기서 얼마나 쇠기라고 이렇게 이파리 뒤에 보면 벌레인데 아주 큰 아이는 벌레가 있어요. 근데 톡한 수염 되게 안 되는데 여기 다셨어요. 유력하고 다셨던 것 같은데 저쪽은 테라스 같아. 저기는 이렇게 한포가 아닌 거 같아. 한포 아니야 저기. 근데 안은 꽤 넓으려나? 안에 봤는데 안에 지금 못 들어가? 처음에 공사할 때 봤어. 근데 그 매우 금방 지었다. 한 네 달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 4월 달 그쯤 네 달. 여기 있는데? 오토바이 식감이 좀 다르네. 무말랭이처럼. 올해 내가 토마토는 슈퍼에서 불쑥에서 네, 저번에 매우 워낙 그거 그냥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어.
신기하네요. 하얀색까지 처음 봤어요. 종이 다른 건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몰라 나도 그 시기를 작은 거 그런 게 더 맛있다고 막 그래서 막 사람이 굴러서 골라서 그랬는데 맛이 어떤 거야? 내가 TV를 봤는데 수박 고르는 이제 그 심이 가쁘가 있더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봤는데 이제 꼭지가 시장 거 그다음에 여기 줄무리가 투명한 거 그다음에 배꼽 부분이 작은 거 그래야만 여기 심이 작대. 심이 작아가지고 더 맛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고르는 거. 여기까지가 달아. 내가 거기
수광복으로 데려와 이쪽 뒤에. 수박. 여기 저기 뒷대로. 네, 이제 방송을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